어미는 까치에게 엄포라도 놓는 듯 주위를 맴돌다가 오오오오! 까치를 공격한 어미.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까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기세. 결국 까치도 어미 제비를 피해 자리를 뜨고 만다. 쫓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저 새끼를 해칠까봐. 다른 새끼들을 갖다가 막 쪼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까치가 아주 습성이 아주 못했거든요. 어휴, 이기지 못하지. 제비가 이제 모성애로 덤비는 거지. 까치한테 쪼이면 죽죠, 어미도. 위험을 무릅쓰고 어미는 그렇게 또 한 번 둥지를 지켜냈다. 위험한 녀석들을 모두 시야에서 쫓아내고 나서야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시작하는 모습. 덩치가 거의 엄마만큼 컸어요. 어미 제비는 다섯이나 되는 새끼들을 먹이느라 온종일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였다. 새끼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 먹이줄이야 둥지지키랴 피곤할 법도 하건만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어미는 둥지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고 있었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새끼들. 그런데 가만 흰제비 백비가 둥지 가로 올라서더니 오라 갑자기 있느니껏 날갯짓을 시작한다. 아이고 둥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선 모습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백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역시 둥지 끝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녀석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죠? 태어난 지 한 20일경이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둥지에서 떠나기 위한 이제 연습, 날개에 힘을 길러야 날아갈 수 있죠. 그 연습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몸집이 커진 녀석들이 곧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둥지가 좁아 보여요. 잠시 후 다시 조용해진 새끼들. 그러자 한쪽에서 어미가 나타났다. 그런데 어미도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인다. 먹이를 주고 금방 날아갔던 예전과는 달리 새끼들 앞에서 머뭇대는 모습. 아, 먹이를 안 줘요. 세 분이 어라?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줄 듯 말 듯 약을 올리고는 어허,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어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새끼들 역시 적잖이 당황한 듯한데. 엄마 배고파요. 빨리 좀 밥 좀 주세요. 밥 좀. 엄마 어디 갔어? 왜 왔다 갔다. 서로는 밥 달라는 새끼들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어미. 자, 이번엔 진짜 주려나. 둥지로 날아가더니 웬일인지 또다시 먹이진 않고 입맛만 다시게 한다. 대체 어미는 왜 이러는 걸까? 계속 지금 저 유의를 하고 있다고. 얘네들도 소리 답변을 하죠, 이렇게 지금. 예. 계속. 아하, 어미가 새끼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고 보니 먹이 앞에서 몸이 달았는지 먹이를 물고 가는 어미를 쫓아가기 위해 날아보겠다고 열심히 날개를 파닥거리는데 바로 그때! 뒤로! 오! 드디어 새끼가 날았다! 하늘로 날아온 역사적인 순간! 왜? 예? 날아! 어디? 날았어? 혹시 떨어지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쫓아가 보지만 이야, 걱정도 잠시. 꽤나 능숙하게 어미를 따라간다. 첫 비행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제법 폼나게 비행을 마친 녀석. 착지까지 성공이다. 야야, 반야. 자기도 얼마나 날아보질 않았으면 말하지 마라. 날아보지 않았으면. 둥지에 남은 다른 새끼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눈치. 첫 비행을 축하라도 받고 싶은 건지 요 녀석은 어미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는 밥 달라고 야단이다. 그러자 어미는 아까와는 달리 순순히 먹이를 물려주는데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한 녀석. 야야야, 부럽다. 혼자 먹으면 맛있냐? 야, 나눠 먹어야지. 벌레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둥지 않은 녀석들은 그저 답답한 듯 안절부절.